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11월 26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 군산, 동해 섹터 구름대는 동남 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조고도입니다. 백령도 지역으로 하층은 1500비트 내외 낮은 운조고도 영향 있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보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서해 서부 섹터 하층은 1500에서 2000비트의 낮은 운조고도 영향 있겠으며 서해 등산 섹터 3000에서 5000비트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입니다. 전국의 가시거리 10km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저고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10km 이상 예상되나 강수 지역으로 가시거리 1에서 5km 예상됩니다. 착비는 서해, 군산, 동해 섹터 2000비트 이상의 보통 착비는 예상되며 난류는 서해, 군산, 동해 섹터 2000에서 3000비트의 약한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5노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으나 강원 산간 지역으로 15에서 2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 예상에는 10에서 2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 동해 북부 섹터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서해 5도에 약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 있겠고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산지 충남 북부에 밤 18시에서 24시에는 충남권과 충남 충남부 지역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강수 지역으로 가시거리 1km 내외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11월 26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